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더블링의 제로입니다. 오늘은 MG V2 어설트 버스터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완전 대박.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빛의 날개와 이 베이스는 별매입니다. 예,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멋있으라고 달아둔 거예요. 웹 한정판입니다. 2018년 12월에 발송을 한 한정판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84,000원에 예약을 받았어요. 엔가가 7,000엔 정도입니다. 이거 어설트 버스터 파츠만 또 별도로 팔기도 했는데 그거는 별도 가격이 2,000엔이었죠? 근데 일반판이랑 어설트 버스터 합친 거보다 합본인 어설트 버스터가 500엔 더 비쌉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코팅이 더 들어간 이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뭐 사출색의 변경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국내에서 처음에 예약을 시작했을 때 이게 1분인가 2분 컷 났어요. 예, 품절 뜨는 데까지 딱 2분 30초? 40초 걸렸나? 제가 체크해봤거든요. 근데 나도 살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품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구하지 못했었는데 저희 구독자 더불어바님의 도움으로 리뷰를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MG V2 건담 플러스 어설트 버스터 파츠입니다. 그치만 이 아쉬웠던 뭐 관절이나 이 관절의 안정성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프레임의 파츠를 좀 변경을 해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확실히 좀 안정성이 뛰어나요. 특히나 어깨 같은 거는 원래 C형 파츠였어요. 킥 끼우는 거였는데 이거 말고 이제 축관절로 제대로 바뀐 덕분에 확실히 구조 자체는 확실히 좋아졌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를 보겠습니다. 대신에 이전에 이미 V2 건담의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소체 자체의 자세한 리뷰는 예전 영상을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은 변경된 점을 위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MG V2 어설트 버스터 건담의 외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반 형태, 그냥 V2 건담으로 돌려놓고 어디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하면서 어설트, 그리고 버스터, 그리고 마지막에 어설트 버스터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V2로 이렇게 V2 건담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소체는 슈퍼클리어 무광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코팅 파츠는 다 슈퍼클리어 유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 겉에 있었던 어설트와 버스터 파츠를 전부 다 제거한 상태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아니 대체 어디가 바뀐 건가, 아니 코팅된 것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바뀐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죠. 왼쪽이 이전에 발매했었던 일반판 V2 건담 버전 카톡입니다. 예, 오른쪽이 이제 어설트 버스터 합본판으로 발매한 건데 일단 이렇게만 보더라도 외장 컬러에서도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잘 보면 이 합본판은 애니메이션 컬러처럼 약간 하늘색 계통의 느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뽀샤시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 기본 파란색 컬러 자체도 약간 좀 밝게 사출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공식 이미지 중에서는 어깨라던가 겨드랑이 쪽 프레임, 골반 쪽의 프레임에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보면은 어깨 쪽 프레임이 변경된 게 확인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동하는 프레임이 안쪽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합본판이나 이제 어설트 버스터 쪽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없어졌어요. 가동 범위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잘 보면 또 아닌 게 반대쪽만 봐도 알 수 있죠? 덜렁거립니다. 차라리 저는 이 부분은 잘 없앴다고 생각이 돼요. 어깨 자체적으로도 좀 변한 게 있는데 안쪽 프레임이 변했습니다. 잘 보면 오른쪽이 어설트 버스터입니다. 이상한 몰드가 하나 추가됐죠. 이제 어설트 파츠, 어깨 파츠를 장비하기 위한 추가 조인트가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깨 장갑의 고정 방식, 굉장히 헐거웠던 이 과거 고정 방식에 비해서 튼튼하게 조인트 하나만 사용을 해서 튼튼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C형 파츠로 굉장히 고정이 불안정했던 어깨 관절, 이쪽은 깔끔하게 축관절로 변경이 됐습니다. 훨씬 관절 자체 안정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팔꿈치도 바뀌었는데 이게 분해하기가 난해해서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팔꿈치 역시 이쪽에 보이는 C형 파츠로 고정이 됐었습니다. 이 바깥쪽도 마찬가지, 위아래 전부 다 C형 파츠였는데 팔꿈치 관절 자체가 축관절로 변경이 되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과 관절이 불안정했던 굉장히 좀
좀 아이러니했던 관절에서 고관절의 각도가 V자 형태로 변경되었고 이 고관절 자체에 대한 이제 고정 핀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벌어지고 빠지는 거를 방지시켜줍니다. 뭐 이런 부분도 꽤 괜찮았어요. 이것들이 본체에서 변경된 점들입니다. 생각보다 불안정했던 부분을 많이 이제 변경을 했어요. 프레임만 변경된 건 아니고 코어 파이터도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은 어설트 버스터 코어 파이터고요. 왼쪽은 일반 코어 파이터입니다. 이쪽은 변화한 건 없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어 파이터에서 뭐 데칼 하나 변화한 게 없어요. 그냥 색상만, 코팅만 변화가 있었을 뿐이죠. 근데 저 V2에 들어가 있는 저 코어 파이터는 좀 다릅니다. 비교를 위해서 코어 파이터를 분리해봤습니다. 기존과 어떻게 다르냐? 기존과 같은 코어 파이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일단 기수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뒤쪽에 꼬리날개 쪽. 잘 보면 하얀 색깔 커버에 이상한 이런 홈이 좀 파여져 있는 추가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날개 모양도 좀 다릅니다. 잘 보면 이쪽이 정상 날개고요. 이쪽이 변경된 날개입니다. 좀 세워져 있지 않나요? 덜 기울어졌네? 뭐지? 싶죠? 거기다가 이 뒤쪽 날개 아래쪽도 이상한 조인트가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런 것도 생겼습니다. 이쪽은 버스터 파츠를 장착하기 위한 코어 파이터입니다. 이 뒤쪽에 하얀 색깔 커버 쪽에 버스터에 오버행 팩이 달리고요. 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인 파츠가 달리는 형태. 그래서 코어 파이터 일부 파츠도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파츠가 변경됐다고 해서 이 도킹할 때 이 구조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머리 밀어 올려서 이렇게 변형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뭐 도킹하는 것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쑥 밀어 넣어서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까지 마무리 끝. 기존과 동일하죠? 자, 나머지 V2의 기본 파츠는 다 그대로입니다. 구성 자체는 빔 라이플부터 그레네이드, 정밀 조준 안대, 샤크티 피규어, 샤크티 100분의 1 피규어에 나머지 손들, 교체용 손, 빔사벨, 빔사벨 이펙트 등등, 그리고 이제 탑림 바텀림 고정하는 것까지 다 그대로입니다. 이 코어 파이터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동일하니까 여기 플러스 이제 어설트 버스터 파츠인 거죠.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어설트 파츠입니다. 메가빔 라이플, 이게 수납 형태죠. 이 상태에서 전개가 굉장합니다. 이 앞부분에 손잡이가 펼쳐지고 뒷부분에 구조물과 위쪽으로도 열리는 형태.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기본 형태는 잘 지켜줬다 생각했는데 이 라이플의 앞부분 레일을 따라서 그대로 이게 빠져줍니다. 자, 요렇게 쭈뚜뚜 안쪽에 레일 파츠를 이용을 해서, 정확히 프레임 파츠죠. 프레임 파츠를 이용을 해서 레일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 마감재 안쪽에도 뿌렸다가 너무 뻑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쪽은 마감재를 좀 피하시던가 최소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가빔 쉴드. 야, 이 V자가 인상적인 쉴드죠. 그리고 위랑 양 옆으로 파츠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각각의 파츠 같은 경우는 펼쳐져서 빔 쉴드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프라에는 빔 쉴드 요거는 전개가 안 돼요.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파츠. 코팅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코팅에도 다 데칼이 붙고 안쪽에 이렇게 또 프레임 파츠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인상적이고요. 어깨 파츠. 역시 이제 코팅 파츠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쭉 한 바퀴 도는 느낌이기도 하고 위쪽으로도 이제 데칼도 붙고 상당히 화려하죠. 이 스커트에 붙는 부분에 추가 파츠. 참고로 지금까지 봤던 모든 금색 부분에는 빔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죠. 방어력이 정말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스커트에 들어가는 베스바입니다. F91의 최강 병기 중 하나죠. 자,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드 하면 베스바가 전개가 완료됩니다. 안쪽 부분도 일단 프레임도 들어가 있고 꽤나 충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각각의 파츠를 장착을 해보도록 할까요? 무릎은 이 앞쪽에 있는 장갑을 살짝만 벌려줍니다. 이 살짝 벌린 위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고관부 같은 경우는 안쪽에 프레임을 빼서
스커트의 위쪽에다가 꽂아주고 이 자리에 그대로 끼우면 끝. 여기도 간단합니다. 어깨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를 살짝 해서 이렇게 안쪽에 슬라이드 조인트 드러내놓고 어깨 파츠를 꺼내와서 이렇게 프레임 좌우를 열어서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조인트를 바깥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링처럼 생긴 부분, 이게 슬라이드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최대한 밀어줍니다. 최대한. 이 링 파츠 돌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다가 마감재 까지고 그러거든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도킹하고 나면 안 푸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걸 먼저 껴주고요. 자, 들어갔습니다. 안쪽에 쏙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면서 덮어주는 겁니다. 꽤나 기믹 자체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코팅 파츠 이렇게 덮어주고 겉부분으로 이렇게 프레임 다시 덮어주면 어깨가 완성. 꽤나 잘 됐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끼지? 그냥 톡 하고 끼려나? 그게 아니었어요. 꽤나 신경 쓴 부분이 보여요. 자, 이걸로 이제 금색 파츠는 다 끼웠고 그리고 스커트에 베스 바뀌어야죠. 베스바 자체 조인트는 프레임처럼 빠집니다. 이걸 먼저 빼서 끼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베스바도 장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장착을 위해서 손을 바꿔줄게요. 팔꿈치에 있는 빨간색 파츠를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가장 끝부분에 있는 거, 요거 빼줍니다. 양쪽 다요. 메가빔 실드의 조인트를 아까 그 빨간 색깔 조인트에다가 끼워주고 살짝 밑으로 돌려서 손에 쥐어줍니다. 이 메가빔 라이플도 이 팔꿈치의 조인트를 연결하면서 손을 잡아주면 돼요. 짜란! V2 어설트 건담의 완성입니다. 야우, 멋있습니다. 일단 어설트가 가장 화려하다고 느껴지는 건 역시 금색깔 빔 코팅된 파츠들. 정말 화려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메가빔 실드 거대합니다. 메가빔 라이플 역시 거대합니다. 기체가 키는 작지만 장비는 진짜 두꺼워가지고, 야, 멋있어요. 큰 액션은 무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액션 포즈 취해봤는데, 일단 라이플 박력이 있다 보니까 팔에 드는 그런 매력은 있네요. 나머지는 버스터 파츠입니다. 이 V2 버스터 건담이 되기 위한 파츠들. 먼저 오버행 팩입니다. 이쪽이 이제 메가 빔 캐논 그리고 빔 스프레이 포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각각의 파츠는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만 정작 장착을 하고 나면 저 날개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기 힘들어요. 재미있는 기믹으로는 이제 좌우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자, 밑에 달려 있었던 하얀색도 옆으로 옮겨주고, 자, 이렇게 하면 좌우가 바뀝니다. 나름 재미있는 기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 아래쪽에 달리는 추가 장비들도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심플한 듯 하지만 멋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은 종아리, 스커트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미사일 포드들입니다. 전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데칼 화려하게 다 들어가 있고 뭔가 커버가 닫혀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대로 좌우가 열린다는 건 아니고요. 파츠 교체입니다. 안쪽에 있는 부품을 빼서 별도 파츠로 교체를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개폐의 상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해볼까요? 허리 쪽은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파츠를 빼면 이렇게 벗겨진 파츠를 교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전개 상태가 완료되고요. 이제 종아리 쪽에 들어가는 거는 한쪽 부품을 밀면 이제 반대쪽이 딸려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밀어서 여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전개 상태가 완성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둘의 이미지 차이가 커지고요. 종아리 부분은 유독 확 와닿는 느낌이기도 하고, 허리 부분도 꽤 느낌이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럼 버스터 파츠들을 장착해볼까요? 일단 스커트부터. 스커트 앞쪽을 좌우로 벌려주면 안쪽에 조인트 드러납니다. 이거는 기존의 V2에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파츠를 전개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앞뒤로 끼워주기만 하면 장땡. 그리고 허리 쪽은 이렇게 바깥쪽 흰색 파츠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 안쪽에 프레임 드러나죠?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자, 먼저 스커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미사일 부분을 걸어주고
그리고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짧게 허리 쪽도 장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엔 종아리. 종아리 뭐 없습니다. 그냥 종아리 있는 조인트에 끼우기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뒤쪽으로 붙는 것들은 이 버스터 파츠를 끼울 수 있는 그런 코어 파이터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일반 코어 파이터 가지고는 안 끼워집니다. 그러면은 날개부터 끼워보도록 하죠. 아래쪽으로 조인트 맞춰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이 조인트들을 맞춰서 오버행팩을 끼우는 거죠. 오버행팩도 마찬가지로 아래부터 걸어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개를 내리고 위에서 이렇게 날개 걸쳐주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이 안쪽으로 날개를 맞춰서 넣어줘야 조금 까다롭죠? 그러고서 이 하얀색 파츠 밑을 걸고 여길 걸고 위를 끼워줍니다. V2 버스터 건담 완성! 이야, 이것도 멋있다. MG로 어설트 버스터. 이야, 멋있습니다. 버스터의 박력도 장난 아니지만 아까 그 어설트도 만만치가 않았죠? 그럼 이제 둘을 합쳐볼까요? 방금 이제 빈자리들에 이제 어설트 파츠를 끼워주기만 하면 어설트 버스터입니다. 작업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어설트 버스터 완성! 이야, 박력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외판정인 빛의 날개를 끼운다면 과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는 이 핑크 색깔을 꼈잖아요. 크, 완성. 크, 멋있다. 야, 빛의 날개 진짜 한 세트라도 동봉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파란색이라도 좋았을까. 이게 핑크색은 이건 고출력일 때고 평상시에 이 파란색이란 말이죠. 통상 상태라도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설트 버스터 상태에서 탑림, 바텀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느낌으로 바뀔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코어 파이터 상체 하체 분리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좀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자, 일단 코어 파이터 먼저 분리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코어 파이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V2 코어 파이터의 버스터 장비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형태가 달랐던 부분 덕분에 이렇게 또 장비하고 있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 추가 날개 부분도 장비를 하고 있죠. 어휴, 박력 있다. 코어 파이터가. 와우. 자, 이어서 분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쪽이 상체, 탑, 그리고 이쪽이 하체, 바텀이 될 파츠들입니다. 먼저 손을 갈아 끼워 주고요. 원래 이제 V2가 사용하던 교체용 손, 변형할 때 쓰던 손이 있죠. 손을 교체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회전시켜 줍니다. 어깨 장갑을 다시 마치 열듯이 다시 분해하듯이 해서 어깨를 꺾어 주고요. 이대로 팔을 뒤쪽으로 쭉 뻗어 줍니다. 나머지 뭐 전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쭉 뻗고 골반 열어주고 베스바를 앞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시켜준 다음에 뒤쪽에 스커트를 닫으면서 앞쪽 스커트와 고정. 이 상태가 탑림의 완성. 상체의 변형인데 여기에 이 코어 파이터를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팔에 라이플까지 쥐어주면 짜잔, V2 탑파이터의 완성입니다. 굉장히 박력 넘칩니다. 놀라울 정도로 볼륨감이 장난 아닌 파이터가 완성이 됐네요. 이게 파이터라고? 자, 그럼 바텀림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예, 발 모아주고 그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발을 모아주고요. 골반에 고정 핀을 풀어주고 골반을 풀어줄 때가 됐습니다. 짜란. 그리고 덕트를 이렇게 앞으로 올려준 뒤에 조인트를 이 뒤쪽에 이쪽에 C형 파츠에 맞춰서 돌려줍니다. 뭐 다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돌리게 되죠. 자, 그리고 골반 부분을 펼쳐서 앞으로 가져가면서 커버 안쪽에 있던 것도 뒤로 돌리면서 자, 이렇게 하면 바텀 림이 완성이 됩니다. 뭐 그냥 요거는 기존의 V2잖아. 그냥 고관이랑 이런데 추가 파츠 달린 게 다잖아. 그러면은 이 위에 이대로
자, 이렇게 해서 V2 바텀 파이터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요거 C형 파츠는 원래 꽉 끼워야 되는데 제가 꽉은 안 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형태 완성.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것저것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어서 알려드리면, 이 메가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납 상태에서 파츠를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어주어서 이 다리에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미사일이 없는 상태의 다리 쪽에 조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뭐 요거는 어설트 상태라든가 아니면 코어 파이터 상태에서 쓰면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 허리에 베스바의 경우는 프레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프레임 단계로 뺀 다음에 앞으로 돌려서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베스바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V2 어설트 버스터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가히 우주세기 최강의 기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의 프라모델이었고요. 굉장히 만질 게 많습니다. 예, 조립할 거리도 꽤 있었고, 특히나 데칼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고, 마감할 때도, 예, 마감재 올릴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마감재를 썼어요. 그만큼 일단 볼륨감이 큽니다. 예,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전시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큰데 빛의 날개가 진짜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빛의 날개까지 여기 전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외형 부분에서는 10점 줄까 합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왔다. 예, 전시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은 10점이고요. 그리고 가동 부분에서는 6점 줄까 합니다. 어깨 부분의 프레임 바꾸면서 이제 가동 범위라든가 뭐 그런 건 좀 좁아졌습니다. 원래 어깨가 앞뒤로 가동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삭제됐잖아요. 일단은 가동 범위 없어진 건 좀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안정성 확실히 예,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축관절로 변경하면서 이전에 불안한 부분도 좀 해소가 됐고요. 그거 외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고관절의 가동이 별로라는 것과 발목의 범위가 좀 답답하다는 것 정도, 그거는 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은 9점 줄까 합니다. 네, 기본 무장 정말 잘 나왔고요. 그리고 메가빔 라이플의 슬라이드 기믹, 이건 좀 소름 돋았어요. 야, 이건 뭐 이렇게 조립하냐 하고 보는데 그게 슬라이드 기믹이었어요. 대박이었습니다. 그거라든가 기본적으로 이 오버행 팩 부분에 예, 기믹 부분, 이렇게 좌우를 또 바꿀 수 있다는 기믹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말 재밌게 잘 봤지만, 메가빔 실드에 빔 파츠는 좀 넣어주시죠. 아니,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차라리 빛의 날개를 발매 재판을 하거나 할 때 리뉴얼에서 안에다가 메가빔 실드 빔 파츠 넣어주면은 또 사야 되잖아. 그건 안 되겠구나. 기믹 부분에선 10점 줄 겁니다. 기본 기믹에 대해서 불만은 딱히 없습니다. 분리, 합체, 거기다가 어설트랑 버스터 파츠를 단 상태에서 분리, 합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무장의 자체 기믹도 정말 좋았습니다. 참 괜찮았는데 구성, 가성비 9점 줄까 합니다. 솔직히 10점을 줄까 싶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성 납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2018년 전일본 모형합의 쇼에서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그 빛의 날개는 별매인가요? 하고서 합쇼가서 전시 처음 시작했을 때 물어봤는데 별매입니다 라는 소리 듣자마자 아니 기왕에 해줄 거면 이라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 계속 머릿속에 계속 아마도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빛의 날개 한 쌍 정도만, 파란색으로라도 한 쌍 정도만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빠부시!